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갑자기 번개로 만들어진 자리인지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해리슨 형님과 크리시언 님께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추석 연휴에 포령님 내외분과 저녁을 먹기 위해 저는 양지살을 넣은 떡국과 요즘 저희 남편님이 꽂힌 돼지 등갈비 폭립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 넣어드릴게요. 돼지 등갈비 폭립을 만들어 저녁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음식을 1차로 먹고 나서 생각하니 먹는데 정신이 팔려 제가 유튜버라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2차로 포룡님이 준비해 오신 음식부터는 촬영을 시작했답니다. 자, 그럼 3일 전만 해도 물속에서 신나게 헤엄치고 있었을 도미와 오징어를 폴룡님이 직접 잡아서 만든 음식 영상을 보러 출발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추석 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동생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아이들 빠진 자리에서 어덜트끼리만 추석 저녁 밥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일 날 잡은 도미로 만든 도미전이고요. 날짜 좀 말씀해 주세요. 날짜. 오늘이 아 잠깐만.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잡은 도미가 이틀 전이죠. 이틀 수요일. 전에 잡은 도미 가지고 만든 도미전이고요. 이거는 어제 저녁에 10시 정도에 잡은 오징어. 하루 전. 추석 하루 무늬 전. 오징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게 아마 남해권에서는 아마 잡힐 거예요. 여기는 이 무늬 오징어가 겨울철에 5월부터 시작해서 초여름이 시작되는 11월과 12월까지 되게 맛있어요, 둘 다. 잡히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가지고 만든 야채 샐러드 초무침이라고 할까요?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도미전도 마찬가지고 이 오징어 초무침도 제가 만든 거고요. 와, 정말 이 막걸리. 막걸리 월매 월매. 막걸리입니다. 여기서 오불에 파니까 한국 돈으로 한 4,800원 정도. 이 막걸리와 도미전과 오징어 초무침을 가지고 추석날 저녁에 동생 가져가고 오붓하게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형님 잘하신다. 유튜브 체질이신데요? 아, 제가 체질입니까? 네. 완전 잘하시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렇죠. 아, 그리고 형님도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아, 저도 채널이 있는데 아직은 뭐 미비한 단계고 저는 두개 말고 뉴질랜드에서 원래 있던 거예요.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일 끝나고 주말에 보통 낚시를 많이 가는데 그때 찍은 동영상, 그다음에 한국말로 하면 부시리라고 하죠. 여기는 킹피시라고 하는데 부시리, 도미, 트레발리, 그다음에 가끔 이제 다이빙도 가서 전복도 잡고 크레이피시라고 해서 이제 랍스타 종류인데 그런 것도 잡는 동영상을 제가 몇개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아직은 이거 형님이 초보단계입니다. 또 해군 출신이니까 물개. 아, 제가 또 물개 출신이고 물에 들어가면 뭐 밥만 먹을 것만 주면 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체질이라. 뉴질랜드가 아주 살기는 딱 좋습니다. 형님 완전 체질이신데요, 진짜? 그래요? 완전, 목소리도 좋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호령님 내외분과 함께한 뉴질랜드 한가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엔저 트위터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영상 두개 올려놓을게요. 그럼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